머리 그렇게 편어린 머릿속 보는 저 새끼의 시선 저리 자꾸만 그 코스로 향하게 되어 있어 내 맘에 그대의 향기가 배어 있어 하! 시간은 째깍째깍 내 머릿속에 말 걸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소란스러운 감정은 어떡해 가슴이 떨리고 우는 발이 더러워 나에게 달려가고 싶은 내 맘 하지만 쉽게 달려갈 수가 없어 예술회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제 오랜 기간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요. 저희가 약속한 공연 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공연이 뭐야 90분 전에 끝날 것 같은데 하면 초조합니다. 내가 90분보다 덜 하면 어떡하지? 우리 약속은 90분인데 더 짧으면 안 되는데 관객분들 실망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90분을 넘어가면 아 잘 됐다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고맙다 쟤네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보시다가 이제 1시간 45분을 넘어 50분을 넘어서 2시간을 향해 가면 쟤네 왜 저러지? 다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직원분들 퇴근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지금 들기 시작할 무렵인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 한 곡만 남겨놓고 있거든요. 그 박수 의사소통으로 단 한 가지 구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. 마지막 곡이거든요. 이거가 이게 구현이 안 돼.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? 저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. 아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구나. 가짜 헐렁헐렁 박수.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? 이렇게 박수. 아 효과 있어. 기분이 되게 나빠요. 되게 이게 막 퍼덕퍼덕하니까 되게 신경 쓰이네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저희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. 가수를 열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효과 만점입니다. 응답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공연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찾아와 주셔서 또 미리부터 예매하셔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눈 오는 날 크리스마스 앞두고 연말에 같이 공연할 수 있으니까 비록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더라도 제약이 많더라도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
그만큼 또 내년에 완벽한 공연 여러분도 막 소리 지르시고 뭐 지금은 원래 성대가 아파야 될 걸 손이 다 아프고 있잖아요. 막 떼창도 같이 하고 무대에서 막 폭죽도 터지고 뭐 이러면서 춤도 추고 그런 공연이 더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올해 이 공연 뒤로도 남아있는 올해 아직 많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고 2022년에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건강하시고 또 음악으로 공연으로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울러서 그 지금 앉아계신 분들 중에는 오늘 처음 봤는데 소란 좀 친해? 잘하네? 뭐 볼만하네?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혹시 마지막이 될까봐 올 한 해 우리 팬분들, 우리 설아나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그 앨범을 내면서 공연을 하면서 진짜 큰 응원과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올해, 뭐 내년에 또 이야기하면 되지만 혹시 올해 마지막으로 얼굴 보는 게 될까봐 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. 못 오신 팬분들에게 음성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. 그 동영상으로 좀 보내주세요. 고맙대 전해달래 이렇게 지금 좀 찍고 계시죠? 그 녹화 좀 해보세요. 우리 못 오신 팬분들, 우리 못 오신 소라노 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 전합니다. 뭐 하느라 못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정신 바짝 차려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하고 올해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건데 내년에 또 더 많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고마운 한 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내면서 왜 안 왔냐고 많이 화났다고 좀 꼭 적어주세요. 자,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조심히 돌아가시고 돌아갈 때도 막 벌써 막 크게 떠들면 될까 안 될까? 안 되겠죠? 그 조용히 나가셔서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히 집에 잘 돌아가셔서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아, 촌스럽게 말이 길어지고 자, 오늘 마지막 곡은 그 클럽 투어를 하면서 늘 마지막 곡이 원래 이거였어서 클럽 투어에서는 다른 곡을 마지막 곡으로 했었어요.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랜만에 마지막 곡이 되어버린 우리 여행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소란이었습니다.
감사드렸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